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 아, 어제 목이 완전히 맛이 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나아졌어요. 오늘 잠도 많이 잤어. 내가 어제 몇시 잤더라? 어제 9시. 9시에 들어와가지고 2시에 50분인가 2시 45분까지 잤으니까 그래도 5시간? 많이 잔 거예요. 요즘에 들어서 진짜 많이 잔 거예요. 좀 살것 같아. 그래도 5시간 이상 자니까 6시간은 자야 될것 같아요. 하루에 6시간 자야 몸이 풀리지. 그 이하로 자니까 너무 힘들어. 안 돼, 안 돼. 관리 좀 해야지. 제가 요즘 출근이 늦는 것도, 지금도 시간이 6시 22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6시 정도 나왔는데, 이것저것 세팅하고, 출근이 늦는 것도, 몸이 힘들어.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제가 지금 택시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두 달? 딱두달 됐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피가 안 통하는 느낌. 피가 뭉치는 느낌? 머리 혈관 속에서.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순간에 훅갈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13시간, 14시간 했거든요. 제그 교대자 없을 때. 그래가지고 막 무리로 해가서 막 40도 찍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요. 그냥 시간을 좀 줄여서 몸 관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골대기, 골대기, 골대기. 예전에 콜떼기라고 들어봤는데, 콜떼기. 이거 날아서 해주는 거. 저는 못 해봤는데요. 나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짭짤하게. 카카오티, 또 대치동. 오늘도 대치동. 자, 쟤는, 아, 몇 킬로야? 5.1킬로? 뭐네? 어제는, 대치동 콜 차콜에 받고 가려고 하는데, 바로 취소당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대치동 가는 콜인데, 보죠 뭐. 취소하나 안 하나. 지금 5km야. 픽업 거리가 5km. 뭐, 저는 뭐, 어차피 신호등도 걸리고, 택시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나? 대치동에서 어디 가는 거지? 아니, 대치동이 아니라, 일원동에서 대치동. 손님이, 택시들이 안 잡을만 하네. 일원동에서 대치동이면 진짜 기본 거리거든요? 코앞? 누가 잡아? 5km밖에는 내가 잡았어. 기다리시던가 취소하시든가 알아서 하시겠지. 일단 저는 픽업하러 갑니다. 저는 콜 수행해요. 이런 콜을 수행하면 저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이런 콜을 수행하면 저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포인트에. 그 포인트라는 건 이제 수락률 플러스 뭐 똥콜들, 그러니까 막 삥콜 가까운데 남들이 다른 기사님들이 수락 안 하는 콜들, 그런 기피하는 콜들을 수락해서 계속 수행을 하면 그 포인트를 쌓는다는 생각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날의 그 레벨인데, 그런 레벨이 업이 돼가지고 밤에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이 이제 떨어질 때그 다른 기사님들 막 카카오 막 블루조차도 콜이 못 받을 때, 콜을 못 받을 때 저는 이제 그 레벨이 강한 사람을, 그날에 포인트가 많은 사람한테 콜을 우선적으로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콜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메리트 없는 콜이고, 이게 뭐지? 이게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5kg짜리 콜을 나한테 준다고? 이게 말이 돼? 뭐 이랬을 텐데, 대부분의 기사님도 이런 콜에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신경 안 써요. 5kg가 됐든 2kg가 됐든 저한테 줄만한 상황이니까 저한테 콜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제가 뭐 2콜을 수행한다고 있어서 제가 무슨 큰 마이너스를 보냐, 또 그렇게도 생각 안 해요. 어차피 그날그날 찍는 매출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져 있고, 그거를 수행한 데 있어서 뭐 2콜 저콜 뭐 따져봤자 제가 뭐 특별히 뭐더 많이 가져간다, 뭐 매출을 많이 올린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날의 운이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뭐 중거리 콜이 잘 떨어지면은 운이 좋은 날은 매출 좀더 오르는 거고, 이렇게 삥콜 위주로만 제가 콜이 떨어지면은 제가 주변에 있으면 뭐 그날은 좀 매출이 적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 이런 삥콜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고 봐요. 내가 뭐 5km를 달려가네 마네, 뭐 4km를 달려가네 마네, 장난하냐 막 이러신 얘기들을 좀 많이 듣긴 했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아, 얼마나, 이 손님은 지금 거기서 얼마나 콜이 안 잡히면, 주변에 택시가 잡을 수가 없으면, 지금 5km 떨어져 있는 제가 잡았는데 지금 취소 안 하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이 손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기다리는 거고. 제가 수행하러 가면 이 손님은 두 가지 경우에 하나겠죠. 아유, 콜 잡아줘서 고마워요. 아니면, 아씨, 왜 이렇게 멀리 있어 기사가. 와, 짜증나게. 뭐, 하여튼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럼 뭐 그 손님이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갑니다. 가야죠. 카카오 콜. 기다리세요. 여기 삼성 의료원 콜이었어요. 여기 택시들 잘 안 와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도착했고요. 여기 어디야? 대치동이었지, 맞아. 와, 반대편은 차가 엄청 막히기 때문에 여기 잘못 걸리면 큰일 나. 도망가야 돼. 도망가자. 대치동에서 역삼로 118. 가깝네요. 휴역거리 550m. 갑시다. 다 왔는데. 여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 역삼동? 역삼동이에요. 우회전하면 강남역인데, 우회전해야지. 역삼1동에서. 아, 어디니? 저기니? 어. 국기왕길. 아, 옛날에 그 태권도 단증 시험 볼 때 여기 국기원 와가지고 시험 봤는데 여기서 단 땄죠? 국기원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지금 세 번 뛰었나? 응, 네, 세 번. 22,000원 삼전동. 아, 이거 나와바리로 돌아가는 콜인데? 이송파구 잠실 나와바리인데 갑시다. 어, 저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삼전동이야? 아, 누가 택시를 불렀을까? 도착지 여긴데 어디 계시는 거야? 손님이 없어. 손님 전화해봐야 되나? 어디야? 그 삼성 앞이시죠? 삼성 슈퍼플렉스. 삼성이요? 삼성이요, 삼성. 아니, 아니, 초성이요, 초성. 초성이요? 여보세요? 아, 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삼정역 사거리거든요? 네, 그니까 지금 저 신호등 건너면 되거든요? 아, 신호등 건너면 되신다고요? 네네, 야, 반대로 지켜주세요. 아, 예, 대기 중이에요. 네, 건너고 탈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 찍었구나. 잘못 찍는 게 뭐지, 오늘의 일도 아니고. 맨날 길 건너야 찍어. 여성분들은 어떻게 좀 해줘봐, 카카오야.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 네. 그거 부르실 때 지도 이렇게 움직여서 핀 맞추면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정확하게 부를 수 있어요. 아니, 뒷구정동 먹자예요. 아니, 신천 먹자를 예전에 뒷구리라 불렀거든요. 뒷구리. 뒷구정동. 붕붕붕붕붕. 아, 집에서 나갑시다. 잠실본동. 잠실본동에서 잠실본동? 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네, 여기. 네. 네, 아리가토 고자마스. 마무리. 끝. 아, 여기 늘 푸른 목장. 여기 맛집이에요. 이거 웨이팅하는 거 봐봐, 이거. 어우. 다시 논현동으로? 야, 저기 뒤에구나. 와우, 엄청 예쁘신데? 와우, 장난 아니야.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티 미래동
결제코를 수령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유리합시다. 아, 또 통신 안 되네. 뭐야, 9,100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 멈추기. 아. 여기 화장실 있으려나? 어, 여기 바로 있네. 오, 좋아. 아까 손님이 노인도 갔는데 결제가 안 됐었는데 나도 어쩐지 이상하게 결제를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결제 넘어갔는데 종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왜 통신이 안 되나? 하고 미터기를 껐다 켰는데 아 이게 현금 결제권이었구나. 나 그 다음 콜 바로 잡아가지고 카카오티에서 내가 확인을 못했어. 확인을 못하고 그 다음 콜 때문에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됐겠지? 하고 또 통신이 안 되나? 그러고 그냥 넘어갔거든. 이거 단말기 재부팅했거든 다시. 방금 전에도 지금도 보면은 집을 결제했는데 이게 안 넘어가. 아니, 결제했거든? 결제 끝났다고 이미. 근데 얘가 안 넘어가서 그냥 현금 결제 처리하고 얘 이렇게 마트에 갔지. 그래서 아무튼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리세요. 아 여기 길막이라 차 좀 빼고. 여기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인데 처음 와본다. 되게 조용한 동네인데 아니 뭐지 여기? 카카오 목통이야. 막 갔어. 일을 안 해. 나 이거 지금 광학렌즈가 맛이 갔나봐. 광학렌즈 수리해야겠네 진짜. 초점이 안 맞아.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1시 12분인데 21개 22개구나 22개 찍었는데 와, 아까 상봉동 쪽에서 갔다가 엄청 상봉동 뺑뺑이 돌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상봉동 막 돌다가 한 다섯, 여섯 개 했나? 콜을? 다섯 개, 여섯 개 막 상봉동만 돌다가 거기서 갑자기 상암동으로 보내더라고. 그래서 상암동 갔지? 상암동에서 내려주고 상암동에서 여기 덕양구 관산동을 보내서 일로 왔는데 일단 동네 분위기를 한번 보고 동네를 할 것도 없어. 그냥 뭐 상가 건물 몇 개 있고 끝인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담배도 피면서 분위기 봤는데 그냥 조용해. 나올 것 같진 않고. 여기서 뭐래. 돌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등촌동인데 무슨 일 있었냐면 이거 뭐야 바카스? 비타오백이구나. 비타오백을 지금 손님이 주고 왔어요. 죄송하다고. 근데 죄송한 이유가 아까 은평구에서 내려오다가 거기서 풀을 잡았는데 갔는데 딱 그 핀 찍어놓은 위치에 딱 도착하자마자 코너를 딱 돌자마자 저 여자 손님이 타는 거야. 타가지고 내가 바로 출발했다고 출발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하나 봤거든? 남자분 봤는데 나이 드신
잠시 후 그분이 좌회전입니다. 손을 이렇게 들다가 말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저분도 택시 부르셨나 보다 이러고 말고 이제 출발해서 한참 내려갔지. 한참 내려가서 연신내 구파발 지나서 연신내 지나서 잠시 후 전화가 좌회전입니다. 오는 거야. 받았지? 받았더니 아저씨가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 내가 부른 택시인데 왜 어? 다른 여자를 태우고 가냐 그랬더니 네? 그 무슨 얘기예요? 사장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뒤를 봤어. 그러니까 여자가 막 얼쩍쩍 아니 뭐 말도 안 나오네. 어쩔 줄 몰라하는 막 표정으로 되게 막 난감한 표정으로 막 쳐다보고 있는 거. 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카카오택시 부르신 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아니, 번호 확인 안 하고 타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 막 미안하다고 막 그런 걸. 아니 그러면 제가 어? 어떡하지? 근데 막 그 남자 분은 막 전화로 스피커폰을 통해서 막 통화하고 있었는데 남자분은 막 어? 막 확인도 안 하고 가냐? 어? 이런데 근데 나는 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셨지? 어, 택시 위치 다 보이는데? 왔다가 바로 가면은 어? 나를 안 태우고 다른 사람 태우고 가네? 하면서 바로 그냥 전화했으면 다시 바로 차 돌려서 오면 되거든. 근데 한참을 내려간 뒤에 전화를 했을까? 다 지도 보고 있으면서 내 위치 다 보이는데. 아 그것도 이해 안 되는 분들아. 이 여성분도 뭐 책가에서 탈 수 있다 저러서 내가 아 그러면 그 택시 부르신 택시 기사님한테 전화해라. 어? 그 위치 나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뭐 없대 또. 또 뭐 핸드폰이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뭔 소리야? 어쨌든 그 남자분 나보고 취소를 하라 그랬고 그래서 취소하려고 보니까 운행 중이라 취소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운행 완료 누르고 잠깐 헤매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취소 띵 뜨더라고. 그래서 이 카카오가 취소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남자분이 어떻게 뭐 어디 딴 데 눌러서 취소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그렇다고요. 결론은 원래 가까운 거리에 콜이었는데 갈매동인가? 아무튼 한 3km, 4km 되는 콜이었는데 10몇 km 되는 둔촌도까지 왔어. 나는 더 좋아. 매출은 더 높아. 더 좋긴 한데 뭐 여자분이 그래서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비타 500을 또 한 박스 주고 하네. 아, 끝까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아 그거 아니라고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다고. 그 남자 손님한테 죄송한 거지 저도 그 남자 손님한테 죄송한 거지 손님이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다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주는 거야. 비타 500 한 박스를 어떻게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알았다고 점심 잘 마시겠다고 초콜릿 드렸더니 또 좋아하시더라고. 뭐 아무튼 땡큐입니다. 일이 꼬였지만 우리 결과적으로 봤을 땐 더 잘 됐다. 항상 그런 것 같아. 뭔가 꼬이면 시간 지나서 결론적으로 보면 더 잘 된 거야. 이게 오히려 더. 아 땡큐. 자 콜 잡고 갑니다. 아 여기 계신 거야. 어 난 이렇게 예쁜 손님 많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데? 어, 갑자기야 노래가 나오네. 여기 아무도 없는데? 누가 불렀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유 무섭다.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야 특이한데? 잠시만 이거 쌍시옷을 어떻게 치지? 이거 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복장 보내야지. 아 이건 내가 칠 수 있는 게 없어. 아, 선택해야 돼.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보낼까? 손님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재밌는데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보낼 수 있는 게.
네, 뭐 담배도 피고 있으면 되지 뭐. 바깥에 보니까 막 군택시 메시지가 또 왔대. 뭔데? 감사합니다. 곧 나갑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건 이런 거 없나? 아, 잠시 담배 타임 출발할게요. 손님 거의 다 왔어요? 손님 정신 차리세요. 다 왔어요. 손님. 잠시 후 우 회장님 이어서 좌 회장입니다. 아, 많지인데 많지. 오피스텔에 사람 나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와 있으려나? 잠시 후 좌 회장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 나왔으면 또 경찰인데.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오피스텔. 형, 다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마중 나오신 분이세요? 아, 네. 네네. 이거 먼저 가방에 넣으시고. 아, 다행이다. 와, 진짜 나와 계시네. 오, 경찰 불러야 되는 줄 알고 또 한참 시간 버리는 줄 알았네. 완전 땡큐네. 운행 완료. 아, 강서구청이네. 오뎅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뎅 그 뭐야, 계란빵. 계란빵, 계란빵 먹으러 가야지. 어, 아니. 대제이치. 네. 이거까지. 어머니, 계란빵. 축하드려. 여기요. 감사합니다. 그 예술이지. 아, 예술. 오늘 사람 없어요. 사람이 계약방하고 번데기. 오늘 없는 날인 것 같아요. 번데기 보기 힘든데 요즘에. 오늘 금요일도 없더라고. 소라하고. 뭐? 닭꼬치? 매워요. 최대한 몇 개? 너무 매운데? 진짜? 매운 거 잘 드시면 뭐. 사모님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몇 개. 몇 개 드시려고 그래. 네? 이거 안 그래도 매운데 뭐. 이 스트레스 푸는데 매운 게 최고래요. 아이고 참. 아, 사장님 인사드려야 되는데. 어려웠지? 오실 때 됐는데. 진짜 엄청 매워요? 몇 번? 난 매운 거를 못 먹어. 아, 이거 많이 맵나? 맵지. 한 번. 못 먹는 사람 막 식식해서 먹던데. 식식.
매운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안 맵다고요? 응. 그게 안 매운, 매운 건 잘 드시는데? 매울까봐 내가 좀 살짝 발랐어. 아, 매울 것 같아가지고 살짝 발랐어요? 더 발라요? 아, 이모. 이모. 이모, 제가 말씀드렸잖아. 네. 최대한 맵게. 알았어. 네. 저 발라줄게요. 매울까봐 나는. 겁나 좀. 내가 매운 걸 못 먹었는데. 최대한 몇 개. 아, 참네. 이렇게 몇 개 먹으려고 그래. 글쎄. 네. 많이 골랐어. 아, 이제 매운맛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씩씩거리지 사람들. 약간 소스를 아끼신 거구나. 진짜 천지네. 카카오도 놀고 있어요. 카카오도 놀고 있고 우티도 놀고. 저 앞에도 택시도 놀고 있고. 와, 여기서 지금 계란빵 먹고 닭꼬치까지 먹었는데 콜이 없네. 뭐하니? 뭐하니? 일어나, 일어나. 많이 쉬었다 아이가. 코마 있나, 나? 3시 8분. 28개라고 봐야죠? 아, 이거 오늘 밥값 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지금 아직 활짝 1시간 남았으니까. 여기서 딱, 응? 송파구나, 어? 저기 누운 거. 어? 도노강 보내주든지, 여기서. 그러면 찍을 수 있겠는데? 딱. 파국동 잡았어요. 파국동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어? 바로 앞이네.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앞에서 좌회전 해주세요. 여기서 좌회전이요? 네네. 네. 오늘도 까치산.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잖아. 그지? 아, 똑같이 산을 또 오는구나. 아, 나 이렇게 맨날 퇴근 시간만 되면 꼭 이렇게 3시, 4시 정도 되면 꼭 같이 산을 오더라. 파국동.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한 번 더. 아이, 아이. 탄다고? 안 탄다고? 말을 하지. 손을 들길래 타는 줄 알았잖아. 아, 야, 간만에 기쁨 좀 해보려고 했더니. 여봐, 여봐. 서부 버스 트럭 터미널 콜 잡았어요. 어, 얼마 멀진 않지만, 가까운 곳이지만. 이렇게 택시들이 서 있는데, 응? 콜을 잡은 게 어디야? 응? 좋잖아?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터미널이요. 예.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코를 신림역 갔다가 신림역에서 낙성대가 아닌데. 아무튼 좀 복귀하는 방향으로 태우고 내려주고 와서 주유소 들어왔고요. 지금 시간이 4시 52분. 금액은 30만. 딱 그래도 사는 게 딱 채웠고. 오늘 참 나름 신경 썼는데, 아, 한 몇 분한테 손님한테 좀 신경 좀 써드렸거든요. 뭐 볼게요.
몇 명이나 탕굴 만들었는지 오늘은 한 두 명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게요. 뿅! 오이, 빵명이네. 나 요즘 계속 빵명이네. 미치겠네. 어떡하지? 문제 있어.